자, 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옵션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이번 주 말부터 이제 우리 대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지표도 뭐 발표됐습니다만은 아직 이제 뭐 긍정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도 화답하고 있고요. 아직 올 초만 해도 상당히 부정적일 것이다. 2023년이.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견고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수가 좋든 나쁘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식장이 좋으면 선방하잖아요. 그런데 하락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해외 선물 옵션은 시장이 좋든 나쁘든 전략만 잘 세우면 언제든지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무대가 요 해외 선물 옵션 시장입니다. 자, 제6강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 오늘은 부제목을 금융 세계로 잡았습니다. 금융. 쉽게 말하면 금리, 뭐 채권. 이제 이것과 연관돼서 뭐 지수도 포함됩니다만은 크게 통화. 통화와 채권입니다. 즉 금리입니다. 금리.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금융과 연관된 게 골드인데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요 금융의 세계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하단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QR코드 이용해서 참여코드 4142입니다. 들어오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으로 안내되어 있어 자 예전 강의 어떻게 보는지 예전 제가 해외 옵션 매도 강의 한 게 있습니다. 그거 보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문자 샵 3772 치고 박명균을 치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으로 안내됩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일단 알아야 뭘 합니다. 자, 아무리 시장이 좋든 나쁘든 수익은 낼 수 있는 투자처라고 했는데 모르면 매매할 수 없잖아요. 알면 평생 여러분들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선물 옵션 시장은. 자, 오늘 부제가 금융의 세계입니다. 개인적으로 금융은 좀 어려워요. 저도 좀 어렵습니다. 워낙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아서 그래서 금융 쪽은 오히려 더 차트를 보려고 해요.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자. 왜? 내가 기본적 분석이 약하기 때문에 추세를 인정하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요 금융 쪽은 요 차트를 좀 더 많이 신뢰하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기본적 분석이 뉴스를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으니까.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통화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 미묘한 게 많아. 채권은 또 어떻게 되는지. 2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 채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격이 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금융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오히려 더 차트를 신뢰하려고 합니다. 자, 하단에 이제 오프라인 무료 강의연에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2월 4일 토요일 2시입니다. 하락장에 빛나는 원래 하락장에도입니다. 하락장에도 빛나는 해외 선물 옵션 투자. 선착순 2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미리 신청하십시오. 아마 그 어떤 강의보다도 더 알찬 강의가 될 겁니다. 자, 특히 금융 상품은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자. 즉 차트를 신뢰하자. 추세를 인정하자.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자, 늘 또 매매는 즐거워야 한다. 오늘 하루가 매매가 좋다고 해서 흥분하고 안 좋다고 해서 침울하고 그러면 안 돼요. 늘 평상시처럼 좀 이익이 날 때도 있고 이익이 나는 구간도 있고 손실이 나는 구간도 있고 이렇게 좀 손실 된다 하더라도 즐겁게 매매하는 습관을 저 자신부터 키우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는 즐거워야 합니다. 절대 머리 아파서는 안 됩니다. 제 투자의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매매는 즐거워야 한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차트로 보는 세계 금융여행입니다. 지금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세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했습니까? 먹거리, 먹을거리, 축산물, 농산물로 세계 여행 따랐습니다. 오늘은 금융으로, 즉 통화, 채권, 골드, 주로 이제 통화하고 채권, 이제 통화 쪽으로 많이 중심을, 무게중심을 쏠렸습니다. 금융,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도 어렵다 했습니다. 함께 한번 자 금융시장에서 선물 차트를 보고서 선물에서 어떤 매수 포지션, 어떤 시점에 매도 포지션 잡을까, 어떤 시점에 매수 포지션 잡을까, 혹은 이 시점에서 옵션 매수 잡을까, 옵션 매도 잡을까, 한번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진입 시점이 보이는지. 자, 금융의 세계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을 알아야, 금융 세계를 알아야 미래가 보입니다. 저도 장기적으로는 요 통화 쪽, 채권 쪽, 이건 옵션뿐만 아니라 선물도 상당히 많이 다뤄보고 싶어요. 간혹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전문가님, 옵션 매도하는데 국내는 옵션 거래량이 상당하잖아요. 호가가 매수 호가, 매도 호가 조밀해요. 그런데 자, 해외에도 그렇습니까? 해외에도 호가가 조밀합니까? 또 거래량은 얼마나 됩니까? 라는 질문 들어옵니다. 천연가스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호가가 한 호가 차이로 촘촘히 박혀 있어요. 국내하고 달라서 차월물, 차차월물, 차차차월물도 큰 호가, 큰 공백 없이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단 거래량은 별로 안 돼요. 그런데 특히 채권 같은 경우, 채권 옵션만 보면 요 매수호가, 매수호가, 매도호가에 요 최우선 매도호가, 최우선 매수호가, 혹은 뭐 바로 위에 거, 바로 아래 거 쌓여 있는 물량을 보면 규모 자체가 우리나라 옵션과 비교가 안 돼요. 수백억 걸려 있어요. 모든 행사가마다, 모든 행사가마다 금액으로 따지면 수백억, 우리 원으로 따지면, 원으로 따지면 수백억이 각 행사가마다 다 걸려 있어요. 단 거래는 정말 미미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다가 간혹 100계약씩, 1000계약씩 뚝뚝 잡아먹는 거예요. 매수호가, 매도호가가 벌어져서 매매가 힘드냐? 절대 아닙니다. 천연가스는 좀 예외라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천연가스도 평균으로 가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자 아래 하단에 나올 겁니다. 참여코드 41422 이용해서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세세한 옵션 매도에 관련된, 또 옵션 매수에 관련된, 옵션 거래에 관련된 세세한 내역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문자 샵 3772 치고 박명균을 치면 소통방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안내 드릴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방금 설명한 요 거래량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함께 질문하시고, 저도 모르는 분야가 있어요. 왜? 해외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약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공부해서, 실은 증권사 직원도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해요. 그럼 제가 거꾸로 증권사 직원에게 한번 이것 좀 공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역으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증권 직원도 자기가 이제 공부해서 다시 피드백 주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가 증권사 시스템에서 해외 선물은 좀 그나마 괜찮은데요. 옵션은 아직 저 걸음마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로 인해서 증권사도 많이 이제 홍보가 되고 있고, 증권사도 종목을 늘리려고 있고, 여러분들도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즐 요즘에 제가 예전에는 옵션 자체 가지고 옵션 매도 위주로 나갔었는데 최근 몇 번은 이렇게 선물 가지고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개별 선물 가지고 원유면 원유, 천연가스 천연가스, S&P면 S&P 가지고 세부적으로 다룰 거예요. 지금은 지금 큰 그림. 지난번에 농산물, 축산물 선물 가지고 공부했고 오늘은 금융 선물 가지고 공부합니다. 선물 매매는 어려운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추세를 따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추세를 따를 수 있을까? 정말 100장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선물이 어렵다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증거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잘 찾아보면 선물에서도 증거금이 좀 싼 100만 원 안짝의 선물도 있어요. 100만 원 내외의. 그러면 그런 것 가지고 한번 선물 매매를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선물, S&P라든가, S&P가 정식 S&P 아니고 우리가 이제 증권사 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S&P는 미니입니다. 미니인데도 불구하고 선물 증거금이 상당해요. 원유, 뭐 8,000달러, 9,000달러. 지금 천연가스 선물 한 계약이 11,000달러입니다. 예전에 2,000달러였어요. 예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이전에 또 뭐 한 2, 3년 이전에 2,000달러, 2,300달러 수준인데 지금은 11,000달러까지 5배가 늘어났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잠잠해지면 변동폭이 적어지면 아마 증거금이 약해질 겁니다. 이게 선물이 어렵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증거금이 비싸기 때문에 한 번 먹으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지만 또 한 번 손실 나면 손실도 크기 때문에 쉽게 개인들이 접근할 수 없다는 거. 그래도 한번 선물 한번 공부해 봅시다. 그리고 옵션까지 가미해 보면서요. 자, 선물 진입 포인트는 이게 우리 핵심 포인트입니다. 옵션 진입 포인트는 제가 자주 하는 거 이평선 매매. 뭐 5이평선, 22평선, 골든 크로스 나오면 매수, 데드 크로스 나오면 매도. 또 보조 지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는 주로 MACD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더 좋은 거 개발하면 발견하면 그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저는 이평선. 얼마나 많은 보조지표 있습니까? 그걸 자기 걸로 소화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 가급적 단순화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화의 기본이 미국 달러 인덱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달러 인덱스.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산출하지? 한번 이론적인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란 세계 주요 6개국, 6개 나라의 통화에 대비해서 미국 달러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973년 3월을 기준점 100으로 해가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라 그러죠? 에서 작성하여 발표합니다. 6개국 통화는 어디냐?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이렇게 또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 6개입니다. 각 통화의 비중은 그 국가의 경제 규모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냥 뭐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기록하지 않고요. 큰 맥락만 그려놨습니다. 달러 인덱스 우리가 달러 값이 올라갔다, 달러 가치가 상승했다,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 말 쓰잖아요. 이 달러 인덱스 한번 모든 통화를 먼저 보기 전에 미국 달러 인덱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언제죠 이게? 5월, 7월, 9월, 한 10월 정도에 9월 말, 10월 초에 최고점 찍었습니다. 그리고 약 115 정도 계속 쫙 올라갔죠?
그러다가 이제 추세 끊겨서 하락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제가 그리진 않았는데 그냥 추세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 정도. 꺾인다. 그러면 매도 가도 돼요. 국내 증권사에서 달러 인덱스 자체를 막 거래한 증권사가 제가 지금 이용하는 증권사는 없어요. 이게 해외 선물이다 보니까 증권사마다 다 종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두 개의 증권사를 분석했는데 요 미국 달러 인덱스를 매매할 수 있는 증권사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채널에서 요 차트를 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02달러, 102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하락했습니다. 115에서. 당연히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통화가 올라가겠죠. 달러가 내렸으면 다른 통화들이 아마 대부분 올랐을 겁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10월, 9월 말이나 10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데 본 달러 인덱스는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크게 제공을 하지 않지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미니 미국 달러 인덱스 있더라고. 어떤 증권사를 보니까 달러 인덱스 미니야, 미니. 아마 이 미니도 1000달러 미만일 겁니다, 선물이. 보이시죠? 아까 9월 말이죠. 9월 말에 최고점 114.605 찍고서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 차트하고 비슷합니다. 봐볼까요? 이 차트와 여기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비슷합니다. 대신에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거 미니입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통화를 좀 해보고 싶어요. 선물 가지고도. 근데 현재 이 미니 달러 인덱스는 국내에서 옵션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선물만 제공하고 있어요. 이걸 참고로 해서 다른 통화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추측하건대 달러 인덱스가 낮아졌기 때문에 다른 통화는 상대적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니까 제가 일부러 해외 통화 말고 국내 통화, 우리 원화, 미국 달러하고 원화의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원달러 그러는데 원달러 환율이 뭐 1200원이다, 1300원이다. 그런데 이 말이 틀린 말입니다. 원래 달러원이 달러원. 달러원. 무슨 말이냐? 달러가 기준통화고 그다음에 이제 원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 원래 달러원 그래야 되는데 시중에서 그냥 원달러 그러니까 좀 헷갈려요. 왜? 항상 통화는 상대방 통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원달러 하면 이렇게 뭐 1원당 몇 달러 혹은 1000원당 몇 달러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혼동스러운데 이제 워낙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방송에서 뭐든지 원달러 하니까 그냥 읽혀졌는데 원래는 명칭은 달러원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가 기준 달러고 기준 통화고 달러원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10월 말, 요 9월 초죠. 9월 말, 10월 초에 거의 최고점 찍고서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이제 상승한다 그러죠. 원화 가치가. 통화가 좀 헷갈려요. 오르는데 가치가 상승하니 하락하니 저도 막 그때그때 헷갈려요. 이게 지금 원화 가치가, 원화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 원화 가치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44원까지 갔다가 이제 이게 오늘 아침 제가 오늘 오전 중에 캡처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최종 가격은 제가 1237원으로 오늘 마감하는 것 같더라고요. 1237원. 이게 1239원인데 더 하락해가지고
아마 1200원대가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200원대 대략 이 정도 2021년도 1월 2월 달입니다. 2021년 작년 1월 2월 가격입니다. 엄청난 하락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통화 선물하신 분들 추세를 자 대략 그려보겠습니다. 추세. 여기서 추세 꺾였다. 그러면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선물로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손절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어느 시점까지. 본인이 생각하는 시점까지. 엄청난 수익일 겁니다. 추세를 따라간 됐을 때. 또 하나. 보시면 52평선, 22평선, 62평선입니다. 이 52평선과 이 62평선 볼까요? 이게 62평선입니다. 이게 52평선입니다. 52평선이 62평선 뚫을 때 여기서 매도 진입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매도 잡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거. 52평선이 22평선 아래로 뚫으면 매도 진입. 청산은 언제 한다? 52평선이 12평선 역시 뚫으면 입절이든 손절이든 하는 겁니다. 입절 되겠죠? 또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즉 아마 그 이전에 아마 형성됐을 겁니다. 52평선이 22평선을 위로 뚫으면 매수 진입하는 겁니다. 계속 매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약간 이제 52평선, 22평선, 52평선, 12평선 무너졌죠? 이런 잔잔한 뭐 사고팔고 있었습니다만은 큰 흐름 보면 계속 상승입니다. 이 개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차트를 보고서 추세 매매를 할 수 있느냐? 이건 대단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원화와 관련돼서 하나만 더 하고 보겠습니다. SGX, 이게 뭐냐면 싱가포르 거래소입니다.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KRW, 원화 대 달러입니다. 이게 원달러예요, 원달러. 근데 이 원화가 얼마냐? 1,000원이에요, 1,000원. 기준이. 1,000원 대 몇 달러, 이렇게. 자, 1,000원 대 지금 얼마냐? 0.80835, 오늘 아침에. 1,000원 대 0.달러로 하니까 0.80835. 이런 거래소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거래할 수 있어요. 어디 SGX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원화 대 달러인데 원화가 1원이 아니라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 대 몇 달러. 지금 계속 상승했죠? 추세 보십시오. 자, 우리 이거 추세 매매 한번 해 볼까요? 52평선, 20평선 뚫렀어요, 여기서. 계속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52평선, 20평선 아래 뚫렸어요. 매도 진입입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한번 뚫렸기 때문에 여기서 입절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거 손절이겠죠? 요 박스권에서는 이제 다시 매수 진입했으면 매도 진입입니다. 약간의 손실이나 이득이 있을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요 추세 매매 아마 금액이 작은 걸로 해볼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단에 다시 한번 이제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참여 코드 4142 이용해서 들어오시면 기존 방송 제가 옵션 매도에 관련돼서 찍어놓은 기존 방송 보는 방법 안내드리고요. 문자 샵 3772 치고 박명균을 치면 소통방으로 안내 드릴 겁니다.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계시면 얼마든지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홍보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무료 강연회 2월 4일 날 있습니다. 뭐
많은 참석 바라고요. 저는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원화 말고 해외 통화들 호주 달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외로 이제 한국에서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통화를 할 때 호주 달러를 많이 해요. 금액이 좀 저렴한 영향도 있을 겁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금액이 증거금이 저렴해요. 그래서 호주 달러, 자, 호주 달러 대 달러입니다. 이게 좀 헷갈려요. 1 호주 달러당 몇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 미국 달러. 여기서. 미국 달러. 1 호주 달러당 미국 달러. 1 호주 달러당 지금 얼마냐? 6.9, 0.69 정도 됩니다. 이렇게. 69.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게 뭘 보죠? 선물 차트를 보고서 선물 매매할 수 있는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그냥 간단하게 52평선만 봐보겠습니다. 52평선하고 22평선만. 자, 여기서 보십시오. 52평선, 22평선. 여기입니다. 매수. 매수. 그다음에 52평선. 여기서 이제 52평선이 12평선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익절입니다. 익절. 그런데 계속 아직 상승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52평선이 22평선 무너뜨렸어요. 매도입니다. 계속 매도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52평선이 12평선 뚫렸을 때 이때 이제 익절입니다. 지금 2평선만 가지고 선물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여기서 다시 매수입니다. 52평선이 20평 뚫었어요. 매수. 근데 여기서 52평선이 12평선 아래로 뚫렸어. 이때 익절입니다. 익절. 그럼 다시 여기에서 52평선이 20평선 아래로 뚫렸습니다. 뭐합니까? 다시 매도.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 정도에서 52평선이 12평선을 위로 둘렀습니다. 뭐 합니까? 익절합니다. 익절.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하루 정도 지났다가 52평선이 20평 뚫으니까 뭐 한다? 매수. 또 여기에서 아마 이 부분이 좀 제가 좁혀서 안 보이는데 아마 여기서 한번 익절한 들어갈 겁니다. 익절.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매도, 매도 진입. 꽤 크게 먹죠, 여기까지. 크게.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이 정도, 꽤 크게 먹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매수가 들어갑니다. 매수가. 여기서 이 정도에서 아마 익절이 들어갈 거예요. 자, 왜 호주 달러를 제가 좀 설명을 자주 하냐면, 자세하냐면, 옵션이 있습니다. 호주
자, 국내 증권사에서 통화 중에서 옵션을 거래할 수 있는 게 호주 달러, 그다음 유로 FX, 그다음에 일본 엔화입니다. 그리고 어떤 증권사는 이제 영국 파운드까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증권사는 호주 달러만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대부분이 요 좀 괜찮은 데는 괜찮은 증권사는 호주 달러, 유로, 엔, 거기다가 파운드까지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좀 옵션까지 같이 봐요. 자, 이럴 때 크게 봅시다. 옵션 진입했어. 옵션 상승하죠. 풋옵션 매도. 지금 매도만 보겠습니다. 매수는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 여기서 익절입니다. 아니면 여기서 익절이든가. 어디가나 익절이에요. 여기서 하락하네. 뭐하죠? 콜옵션 매도. 여기서 익절하는 겁니다. 아마 거의 꽝 됐을 거예요. 한 달, 두 달 지났으면. 다시 여기서 매수 들어갑니다. 즉, 풋옵션 매도입니다. 상승이니까. 여기서 익절해요. 아마 20일 정도 지났으면 아마 가격 많이 다운됐습니다. 상당히 익절이에요. 또 여기서 들어가요. 매도. 콜옵션 매도. 하락이니까. 여기서 익절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풋옵션 매도. 상승이니까. 그러다가 이 정도에서 익절하는 겁니다. 자, 비록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풋옵션 매도 들어갔다가 여기서 익절해요. 불과 며칠 안 되지만은 이것도 상당한 이득입니다. 수익이 날 겁니다. 왜? 며칠 지났기 때문에. 한 12일, 15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간격이 좀 좁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득이에요. 자, 이 정도에서 우익평선이 20평 뚫었네. 이제 상승이 힘들다 해서 뭐 한다? 콜옵션 매도. 콜옵션 매도. 여기서 익절하는 겁니다. 이 정도에서. 아마 꽝 돼 있을 겁니다. 꽝. 두 달, 세 달 지났으면 꽝 돼 있어요. 다 수익 챙기는 거예요. 또 여기서 더 이상 하락이 힘들다 생각하고 뭐 들어간다? 풋옵션 매도. 여기서 콜옵션 매도. 아, 지금 이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도중에 처음 보신 분들, 콜옵션 매도가 뭐지? 풋옵션 매도가 뭐지? 무슨 외계어인가? 안드로메다 언어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단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QR코드 이용해서 참여코드 4142 이용해서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들, 콜옵션 매도가 뭐니? 풋옵션 매도가 뭐니? 라는 부분들 볼 수 있는, 예전 강의 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샵 377이 치고 박명규를 치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이 안내될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이런 궁금한 점들. 이게 보십시오. 계속 다 지금 추세로만 해도 다 익절입니다. 손절 거의 없었어요. 이런 시장이 좋든 나쁘든 언제든지 수익 낼 수 있는 요 투자처 해외 선물 옵션입니다. 그중에서 옵션 매도. 그러면 옵션 매수 한번 봐볼까요? 옵션 매수. 오르고 있네. 그럼 콜 옵션 매수하는 거예요. 상승이니까. 콜 옵션 뭐 한다? 매수.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락하네? 풋 옵션 매수. 풋 옵션 매수. 이런 식으로 하락하네 풋옵션 매수, 상승하네 콜옵션 매수. 제가 최근에 들어와서 제 개인적으로도 옵션 매수를 좀 첨가하고 있습니다. 옵션 매도만이 다는 아니에요.
100 중에서 약 85% 정도가 매도가 확률적으로 유리해요. 85%가. 약 15% 정도가 매도 유리하고 매수가 유리합니다. 85% 정도가 매도가 유리하고 요 15% 정도가 매수가 유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매수를 감히 할 겁니다. 요즘에 그런 개인적으로 이런 전략을 많이 써요. 여기 왜냐면 보십시오. 특히 통화가 그래요. 다른 뭐 선물도 그렇습니다만 통화가 추세가 좀 강한 편이에요. 추세가. 상당히 좀 강하죠, 이렇게. 크게 보면 계속 하락했었고. 그래서 옵션 매도만이 다는 아니고 옵션 매수도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아래 보시면 2월 4일 날 무료 강연에 있습니다. 하락장에도 빛나는 해외 선물 옵션 투자입니다. 하락장에도. 상승장에서는 주식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한호성 질러요. 그런데 하락하면 장이 안 좋아. 코스피 꼬라박아. 코스닥 아래로 가고 있습니다. S&P, 나스닥 다 아래로 직행하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수익 내느냐. 요 해외 옵션으로 들어오십시오. 해외 선물 옵션. 해외 선물은 양방향입니다. 매수도 진입할 수 있고 하락한다 그러면 매도도 진입할 수 있고. 그런데 옵션은 거기다가 두 가지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 오셔서 직접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아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구나. 제가 늘 강조합니다. 눈 뜨고 손가락만 까딱할 수 있으면 죽을 때까지 평생 할 수 있다고. 대신에 욕심은 줄이시라. 욕심만 줄이면 평생 할 수 있어요. 나이 들으셔서 손주들 용돈 빵빵히 주면서까지.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강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호주 달러. 그런데 오늘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다 설명 못하면 다음 주까지 이어갈 겁니다. MACD. 제가 다른 지표는 잘 안 봐요. 보조 지표를. 근데 MACD를 좀 봐요. MACD가 영선이거든요. 이걸 기준해서 저 아래쪽에 이런 것들,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것들. 그럼 상승 생각하는 거예요. 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것들. 상승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는 이게 손절 잡아야 됩니다. 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것들. 그 다음, 위에서 이제 하락할 거. 이 정도, 좀 위에서. 요 0.005에서 기준 잡고서 위쪽에서 여기죠. 하락을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이 정도에서 하락을 생각하고 이 정도에서 아마 이 정도 들어갔으면 옵션으로 진입했으면 아마 익절이나 손절 약간의 익절 약간의 손절이 있을 겁니다. 왜? 곧바로 또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조심해요. 함부로 안 해요.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위쪽에서 움직이니까. 영선 위에서 움직이니까. 크게 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선물 이평선과, 보조칩 MACD를 이용해서, 크게, 여기, 이게, 예를 들어서 한 80% 정도 확률이다. 이건 한 60% 정도 확률. 이것도 80% 정도 확률. 나름대로 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손절은 정해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과 이제 이평선을 보는 거예요. 이평선. 과연 진입 시점이 맞는가? 매수 시점인가? 매도 시점인가? 보는 겁니다. 상승 시점인지 하락 시점인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통화 중에서는 호주 달러를 가장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호주 달러. 1 호주 달러에 미국 달러입니다. 이번에 영국 파운드. 큰 추세 보면 야, 계속 하락입니다. 이렇게. 계속. 제가 이제 선물 안 그려왔는데 의도적으로 그려보면
이 정도에서 이제 상승 생각하겠죠. 큰 이제 선물 흐름 보신 분들은. 자, 이평선 보겠습니다. 매도. 계속 매도예요. 여기서 이제 한번 매수 갔다가 여기서 다시 살짝 익절, 익절. 매수 갔다가 매도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매도. 하락. 여기서 다시 매수 익절. 다시 매수. 여기서 익절. 매도. 여기서 다시 매도. 이평선만 따라가도 선물로만 해도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MACD까지. 위쪽에서. 저는 이제 크게 보면 요런 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것들, 위쪽에서 하락하는 것들. 아, 제가 이걸 볼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못 돼요. 그래서 큰 것만 볼 거예요. 이평선이 기본이고. 옵션 투자는, 영국 파운드는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어떤 증권사는 파운드 옵션을 제공하는 곳도 있고, 제공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옵션으로 한다면 더, 선물보다 더 편합니다. 왜? 넓은 렌즈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캐나다 달러 보겠습니다. 1캐나다 달러에 미국 달러입니다. 아, 좀 변동이 심했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구장창 하락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 이제 상승하고. 분명히 이제 선물이 어려우신 분들은 뭘로 한다? 옵션으로. 근데 아, 캐나다 달러는 국내에서 제가 아는 한 증권사에서 옵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선물만 있어요. 그럼 옵션 있는 거 보겠습니다. 유로 있습니다. 뭐 없는 증권사 있겠습니다만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보통 우리가 미국 증권사다 그러면 이런 선물에 따라서 대부분의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증권사가 일단 갑이에요. 그래서 선물은 있지만 옵션은 런칭 안 할 수가 있어요. 또 옵션 런칭 한다 하더라도 옵션 매수만 가능한 곳이 있고 옵션 매도는 불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옵션 매도 가능한 게 유로 FX 하고 엔화만 보겠습니다. 오늘 크게 보면 엄청난 하락입니다. 지금 계속 대세 하락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 큰 추세선 그리면 제가 추세선 좀 그려왔어야 되는데 제가 임의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상승 생각하는 거예요. 요 10월 말 11월 초 기준에서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마 여기서 들어갔으면 자 선물이든 옵션이든 손절이 나왔을 겁니다. 자, 선물 매수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선물 들어갔으면 여기서 익절이네. 손절이 아니라 요 타이밍이니까 익절입니다. 옵션 들어갔어도 당연히 그럼 익절입니다. 다시 여기서 아직 52평선이 20평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럼 다시 또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여기서 한번 이제 익절이 있네요. 시간이 다 지나서 일본엔 옵션 가능한 선물입니다. 통화입니다. 모든 통화가 마찬가지로 다 하락했습니다. 추세선 그리면 확연해 보이죠. 이미 우리가 나중에 보면 확연해 보여요. 그 시점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매도. 여기서 매도 들어갑니다.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계속 매수 상태로 이제. 몇 번 안 해요. 선물하더라도. 옵션도 마찬가지예요. 옵션도 몇 번 안 해요. 자, 오늘 실은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만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우리 옵션 가능한 통화 호주 달러, 유로, 엔요 세 개 위주로 살펴봤고요. 자, 하단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참여 코드 41422 이용해서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문자 샵 3772 치고 방명균을 치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이 안내될 겁니다. 들어오셔서 예전 강의 볼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릴 겁니다. 거기에 옵션 매도가 뭔지 또 옵션 매수가 뭔지 자세히 방송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셔서 공부하시면 큰 도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월 4일 날 마지막 2월 4일 날 무료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때 들어오시면 무료 강연에 오시면 아마 다른 강의 주식 투자와 또 완전히 달라요. 직접 이게 방송으로 듣는 것하고 직접 와서 제 설명을 들은 것도 틀려요. 그래서 기왕이면 방송도 좋지만은 직접 오셔서 함께 들어보면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오늘 지금 최근에 제가 선물 가지고 주로 선물 위주로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물 뭐 각 종목의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좀 더 큰 그림, 뭐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농산물, 축산물 위주로 했고 이제 오늘은 통화, 금융 위주로 통화 위주로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통화를 계속할 생각이에요. 통화 나머지 하고 그다음에 채권하고 금 이렇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